네모난 창에, 네모난 틀 안에, 그게 뭐야? 우리가 관도 되고, 창문도 되고, 이 울타리 안에 갇혀있는 형국이라 그래. 이것도 하나고, 저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이 울타리에 딱 내 몸 안에 내가 딱 이렇게 몸이 갇혀있는 것 같다. 그러신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그냥 말하고, 혼자 벽 보고 얘기하고, 혼자 한탄하고, 이러는 느낌이라고 말해야 되나? 그런 세월을 계속 보내고 있다. 뭐를 해야 될까 허무하다. 허무하기도 하고, 내 인생이 왜 이렇나 한탄스럽기도 하고,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갇혀있는 게 직장 없어요? 없어요. 그냥 갇혀있는 느낌.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뭐라고 뭐 떳떳하게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 그런 소리가 나요. 너 떳떳하게 내세울 게 없다는 건 뭐냐? 곧? 내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뭐 이것도 안 해보고 저것도 안 해본다는 소리거든. 그냥 난 죽은 사람 같아. 어떻게 보면 송장 같기도 하고 본인을 보면. 얼굴에 핏기 하나 없고 그냥 송장 같은 느낌, 죽은 사람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 그래요? 직장도 없고 지금 이 나이에 보니까 시집도 안 간 것 같은데. 왜 그래요? 뭘 하려고 하면 몸도 너무 아프고 다니기도 힘들어지고 몸도 아프고 다니는 것도 힘이 드니까 그냥 집에만 계속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용기 내서 여기까지 왔네 그래도? 살려고? 그죠? 어릴 때부터 내가 뭔가 모를 큰 상처를 받았다 소리가 나요. 뭔가 모를 내가 큰 상처를 받아서 뭔가 크게 다친 거야 아니면 크게 뭔가 아픔이 있었던 거야. 트라우마 같이 뭔가 이 가슴에 딱 뭔가 막혀 있거든요. 본인을 보면 그게 뭘까? 그 학교 다닐 때 엄따를 좀 심하게 당해가지고 사람들 만나는 게 조금 힘이 들어요. 아, 맞기도 하고 뺏기기도 하고 뭐 이런 왕따? 아니면 그냥 따돌림만 당했다는 건가? 괴롭힘도 많이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아예 가슴에 다 박혀버린 거예요? 근데 본인을 다 바라보고 있으니까 죽은 송장 같다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혹시 친구자? 친척? 가까운 사람 같은데 친척 아니면 친구? 나이대도 뭐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죽은 사람이 있나? 주위에? 그 학교 다닐 때 그 괴롭혔던 친구가 있는데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 속으로 썼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학교에서 떨어져서 지금 밖으로 세상으로 나오지도 못했고 사람을 못 만나다 보니까 지금 말하는 것도 힘들고 좀 떨리고 그렇죠. 더군다나 방송이니까 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유튜브 찍다 보니까 편하게 얘기해요. 막 긴장하고 떠는 게 제가 막 느껴지거든요. 얼굴이 막 사색이 되는 것 같고 막 그런 게 느껴지니까 그냥 편하게 말해도 돼요. 선생님하고 치료를 하고 싶어서 온 거 아니겠어요? 살려고 왔잖아. 그죠? 그러려면 떳떳하게 이제 우리가 말을 해야 돼. 그러면 내가 죽어라고 그 사람에 대한 악담을 하고 내 마음에 계속 그런 분노를 했네. 쉽게 말해서. 근데 그 사람은 진짜 옥상에서 떨어져서 뭐 죽었든 사고로 죽었든 약을 먹고 죽었든 뭐 어떻게 뭐가 있을 거 아니야. 죽은 그 학교에서 학교? 네, 옥상에서 학교 옥상 떨어져서 자살을. 그렇구나. 죽은 송장이라고 말이 나올 때는 죽은 영가의 혼, 썩은 냄새 이런 거거든. 썩은 내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이 본인한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어떻게 보면 네가 죽으려 해서 내가 정말 죽었다 하고 그 혼이 본인한테 붙어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혼이 나한테 붙어있으니까 내가 아픈 거야.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안 그래요? 때로는 구토도 날 건데 머리가 깨지면 왜 우리가 머리를 너무 심하게 다쳐도 왜 구토가 올라오잖아. 이게
그래서 내가 약 먹고 간 사람인가? 뭔가 내가 잠시 착각을 했는데, 떨어지면 어지러우면서 구토가 나거든? 이제 그런 이제 표적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 메스껍고 머리도 너무 아파. 어? 본인이 그렇게 뭔가를 하려도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무겁고 속도 안 좋고 그러니까 밥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될 거야. 그러니까 그 영혼이 본인한테 딱 붙어 있어요, 사실은. 제가 보니까 너 때문에 죽었다. 네가 나 죽으라 했잖아. 이러고 붙어 있다고. 응? 그렇게 해가지고 어떡하려고 그래? 악몽 같은 거, 가위누워,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정신과 약도 먹고 치료도 받겠죠, 물론. 근데 이제 아무런 그런 효과적인 것을 보지 못했을 것 같고. 본인도 일반 다른 사람들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을 거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고, 결혼은 뭐 사고, 뭐, 밖에 나가서 직장인도 돼보고 싶고, 그죠? 그럼 지금 뭐 사는 건 어떻게 살아요? 뭐 먹고 살아? 어머니가. 엄마가? 네. 그냥 엄마가, 엄마랑 같이 그냥 그러고 사네? 근데 본인은 이거 내가 볼 때는 풀어야 되세요. 제가 유튜브 찍으면서 풀어라 소리를 진짜 웬만해서는 안 하는데, 본인 같은 경우는 정말로 풀어야 돼. 그렇게 죽은 친구가 옆에 딱 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를 갈고 있단 말이야. 너 이렇게 되나 두고 보자. 너 잘 되나 두고 보자. 네가 나 죽으라 해서 내가 죽었잖아 하고 이렇게 이빨을 갈고 있다. 원래 성향이나 성품이 그렇게 좋은 애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못됐어요. 제가 보니까 좀 못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더 이제 그런 형국인데, 이런 거는 구슬 꼭 갈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게 맥백을 주고 구슬하잖아. 그죠? 천도제 조상님도 종료하는 구슬하는데, 이거는 우리의 조상이 아니고 남의 귀란 말이야. 귀령이란 말이야. 내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나한테 온 귀신이거든. 쉽게 말하면. 이러면은 남의 조상, 남의 귀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왕에서 좀 차려가지고, 선왕에서 차려가지고 한번 해서 그렇게 해서 사자골을 벗겨내고, 그렇게 해서 풀어내도 이 사람은 된다. 내가 볼 때는, 선생님 볼 땐 그래요. 우리 김씨 자손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엄마한테 가서 얘기를 해볼게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진 않으니까 엄마랑 운영을 잘해서 내가 볼 때는 본인을 풀어야 될 거야. 그렇게 해서 살아야 되잖아, 그지? 근데 다른 데 가면 이렇게 뭐 전화 상담이나 영상이나 이런 점을 보기도 했어요. 그런 거 보기는 했네. 그러면 거기서 무조건 구태해야 된다 했을 거야, 아마. 네, 뭐 구태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랬을 건데, 그렇게 비용을 주고 구탈 필요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지성으로 해서 선왕에서 선왕꽃만 잘 풀어내고, 그 친구 혼만 그때 미안했다 하고 그 혼만 잘 달래서 보내줘도 본인 괜찮을 거야. 많이 좋아질 거예요. 그래도 38년을 살았기 때문에 계속 밖에 사회생활 단 한 번도 안 했고, 친구를 만나 고등학교 시절 이후로는 다 차단하고 살았기 때문에 본인이 더 힘들 수도 있어. 근데 그거까지는 조금 극복을 해야 돼. 귀신의 조화는 벗겨내고, 그죠? 힘을 줄 수는 있지만 내 생활까지 모든 거에 활력소는 내가 노력을 또 좀 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러면 가까우면 선생님 집에라도 왔다 갔다 해라는 거지. 사람 얼굴을 봐야 되니까, 일단 밖에는 못 나오니까. 그지? 큰 마음 먹고 왔지만 밖에라도 왔다 갔다 하려면 갈 데가 없으면 선생님 집에라도 와서 얼굴 보고 가고 눈주상 찍고 가고, 그러다 보면 또 좋아질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럼 엄마랑 의논을 잘해서 그렇게 전화를 주세요. 네. 아셨죠? 네.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없어요? 그게 제일 큰 문제고 숙제죠?